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탈피 관련 탈기, 타란툴라 탈기, 탈피 기간을 말하는데, 탈피 기간은 영상에서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탈피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타란툴라한테는 그 기간 동안은 먹이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얘가 왜 안 먹지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탈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몇 개 개체 한 종을 좀 여러 마리를 준비했어요. 그 개체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럴 때 저럴 때 탈피 기간이고 좀 애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막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죠. 네, 지금 이 레스 블루인데요. 지금 얘는 탈기가 온 엉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기를 가지고 있는 엉덩이인데, 이 엉덩이가 보시면 엄청 까매졌어요. 까매지고 지금 보면 약간 밝기가 반짝반짝 거리죠. 보통 타란툴라들 색깔이나 검정 털을 가지고 있고 검정색이나 색깔에 따라서 좀 구별하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반짝거림으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짝거림으로, 네, 색깔 구별되시나요? 네, 이런 애들은 탈기가 온 거예요. 보통 엉덩이가 빵빵하고 터질 것 처럼 풍선이 바람이 가득 찼을 때 그런 것처럼, 네, 얘도 탈기가 오네요.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잘 비춰지네요. 네, 반짝거리죠. 지금 엉덩이가 무슨 뭐 광낸 것처럼 반짝반짝 거려요. 네, 지금 다리 부분도 반짝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앞발 두 개가. 네, 지금 보시면 탈기가 오면 거의 대부분 털이 좀 지저분해지면서 이렇게 엉덩이가 빵빵해지고 지금 터질 것처럼, 네, 광이 나요. 풍선이 꽉 바람이 들어갔을 때처럼. 이러면 탈기예요. 100% 탈기. 얘를 볼까요? 얘는 보시면 얘 반짝거림은 없는데 엉덩이가 조금 지저분해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더러워졌다 그럴까요? 조금, 네, 지저분하게 보이죠?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지저분해지고 지금 엉덩이 부분 끝부분 오른쪽 부분에 보면 약간 벗겨졌는데 그 부분 안에도 색깔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이건 탈기가 맞고요. 완전히 임박은 아니에요. 아까 반짝거리고 완전히 속이 어두울 정도로 까매진 애들은, 네, 탈기고, 얘는 탈기인데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애예요. 얘를 볼까요?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엉덩이 털이 벗겨지면, 네, 특히 레서 애들은 털을 많이 털기 때문에 이렇게 털이 많이 벗겨진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벗겨졌는데 안에가 색이 환하죠? 살색처럼. 이렇게 색이 좀 이렇게 쉽게 구별되는 종이 있고 색이 벗겨졌는데 구별 안 되는 종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밝게 보이는 종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데, 엉덩이는 작고 털 벗겨졌고 엉덩이 안에 비춰지는 살색은, 네, 어두운 색이 아니라 살색으로 보이죠? 엉덩이 새끼. 이런 애들은 지금 아까 먹이를 줘놨는데 먹이 물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먹이 물고 있죠? 귀뚜라미를 지금 물고 있어요. 얘네들은 엉덩이 털이 벗겨졌는데 탈기가 아니기 때문에 먹이 먹어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네, 엉덩이 안에 색이 살색, 어두운 검정이 아니라 살색. 네, 엉덩이가 또 작고요. 이러면 탈기가 아닌 겁니다. 털은 벗겨졌지만. 따단,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엉덩이 벗겨졌죠. 왼쪽 부분, 여기 이쪽 부분, 얘 벗겨졌는데, 네, 엉덩이 색깔은, 네, 살색, 안에 비춰지는 건 살색. 지금 먹이를 줬는데 얘는 먹지 않고 있네요. 좀 준지 좀 됐는데 먹지 않고 있네요. 네, 얘는 먹을 거예요. 탈기가 아니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따단, 보세요. 이제 얘가 탈피를 했는데 제가 좀 늦게 발견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몸을 말리고 있는 중인지 안 말리고 있는 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 때 보통은 이제 쉽게 간편하게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몸이 투명해요. 다 마르지 않았을 때는 지금 보시면 몸 색깔이 전체적으로 투명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 탈피 껍질하고 그 다음에 타란툴라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으면, 아, 얘가 지금 못 말리고 있는 중이구나. 얘 탈피 껍질이 얘랑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네, 그냥 벽에다 붙여가지고 검진으로 그냥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과둬버려요, 탈피 껍질을. 그런 종도 있고, 탈피 껍질 갖다 버리는 종도 있고요. 근데 얘는 지금 가까이 있고 몸도 투명해요. 그래서 얘는 탈피를 막 하고 몸을 말리고 있는 개체입니다.
이때는 먹여주시면 절대 안 되겠죠. 몸이 말리고 있을 때는 몸이 되게 약해요. 너무 많이 건들거나 이래서 부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대한 네 건들지 마시고 딱 어둡고 따뜻한 데다가 놔두시면 됩니다. 얘는 얘도 마찬가지네요. 엉덩이가 벗겨졌고 엉덩이 벗겨졌는데 안에는 살색으로 비춰지고요. 네, 탈기는 아니에요. 얘도 지금 먹이 넣어놨을 텐데 아 여기 탈피 껍질 있네요. 탈피하고 몸이 말려진 상태네요. 지금 먹이를 줬는데 먹이는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탈피한 지 별로 안 됐는데도 벌써 엉덩이 털을 벗겼네요. 많이 건들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그래요. 얘들 레서들이 또 털털하네요. 엉덩이가 안에가 벗겨진 부분, 저기 반짝거리는 부분이 벗겨진 부분이에요. 벗겨졌는데 털이 벗겨졌는데 그 안에가 까맣게 변한 거예요. 얘네들은 탈피 임박이에요. 쉽게 아까랑 구별되죠? 하얗게 살색으로 보이는 엉덩이 부분과 얘는 지금 벗겨진 부분이 살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검정색으로 짙은 어두운 색으로 변해 있어요. 이러면 탈피 임박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엉덩이가 엄청 까매지고 나서 탈피를 하는데 색깔에 따라서 타란툴라 엉덩이 색에 따라서 구별이 안 가는 정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쉽게 거의 대부분 애들은 저렇게 구별할 가능하니까 저런 걸로 구별하시면 되고 얘 지금 방금 털을 털어버리네요. 얘도 지금 탈피해서 몸을 말린 애고 지금 탈피 껍질은 한쪽이 구석탱이에 몰아놨고요. 지금 먹이를 줬더니 먹이를 네 귀뚜라미를 물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엉덩이 벗겨진 부분 없고요. 털 깨끗하고요. 엉덩이 사이즈는 작아요. 작고 엉덩이 부분에 벗겨진 부분 없고 그리고 뭐 살색으로 비춰도 상관없죠. 그리고 엉덩이가 아까 작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00% 먹이를 먹겠죠. 이때는 먹이를 먹어야 돼요. 무조건. 네 탈기 증상이란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쉽게 또 탈피 껍질도 네 한쪽 구석에 박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피 껍질을 멀리 몸에 가까이 있지 않지 않나요? 근데 이 살육장이 지금 작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박아놓은 거고 얘는 네 다른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몸 색깔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됩니다. 네 얘는 완전히 몸을 말린 상태예요. 네 얘도 보면 엉덩이는 작고 털 날리고 털 날리지 마세요. 네 털 날리고 지금 먹이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고 있죠. 역시나 귀뚜라미를 까직 물고 있습니다. 엉덩이에 털 벗겨진 부분 없고 네 끝에 부분 살짝 벗겨졌네요. 근데 살색이죠? 저 위쪽에 12시 방향 네 살색이죠. 살색이니까 얘는 탈피 주기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먹이를 줘보고 물고 있으니까 네 엉덩이 사이즈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탈피하고 나면 엉덩이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는데 그 작은 사이즈를 보고 네 얘가 먹이를 먹겠구나 안 먹겠구나 얘도 지금 보이시죠? 엉덩이 거의 다 벗겨졌고 대머리 됐어요. 대머리 이거는 겉에 털은 괜찮은데 안에 털만 벗겼네요. 안에 털만 싹 벗겨져 가지고 대머리를 네 엉덩이 대머리네요. 네 대머리 엉덩이 네 대머리 엉덩이가 더 편하기 편하네요. 네 먹이를 넣어놨는데 네 안 먹었어요. 보통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먹이를 줬는데 자 얘가 지금 탈피 주기가 아닌 것 같고 먹이를 잘 넣어놨는데 먹 사냥도 안 하고 애매할 때는 지금 저기 보이시는 귀뚜라미 보이죠? 여기 까딱까딱까딱까딱 예 죽여서 준 거예요. 네 헷갈리시면 죽여서 넣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초보자들이 실수할 수 있어서 만약에 탈기인지 이건지 탈피 기간인지 아닌지 잘 구별 못해서 잘못 넣었다가 네 귀뚜라미한테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죽은 귀뚜라미를 머리를 으깨주시면 돼요. 죽였다는 건 머리를 으깨서 한 곳에 놔두시면 예, 얘네들이 알아서 먹어요. 응? 얘네들 소심한 애들도 있어요. 같은 종인데도 종마다 소심한 종이 있어서 알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먹었으면 그 다음날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탈피 껍질을 밖에다 던져놨어요. 타란툴라는 여기 있고요. 그쵸? 타란툴라 여기 있고 탈피 껍질은 갖다 위에다 던져놓고요. 그리고 당연히 던져놨으니까 당연히 먹이 줬겠죠? 먹이 줬으니 물고 있고요. 아까 이 중에 제가 먹이를 눌러서 머리를 눌러서 죽여준 애들이 한 두 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한 마리만 안 물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물고 있어서 지금 여러 마리씩 준 애들도 있어서 네 짜잔 네 잘 먹고 있죠? 맛있게.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먹이를 주실 때 항상 중요한 거는요 타란툴라 체장 등갑하고 엉덩이 사이즈의 양만큼 주시는 게 좋아요. 엉덩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주셔야 돼요. 엉덩이가 많이 크면 적게 먹겠지만 엉덩이가 작을 때는 보통 얘 이 정도 사이즈면 한 귀뚜라미 대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넣어놓으셔야지 엉덩이가 다시 빵빵하게 올라가요. 너무 적게 적게 주시다 보면 애들이 성장 속도도 늦겠지만 네, 간혹 영양분 부족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는 이 체장, 등갑이랑 엉덩이 크기만한 정도의 부피를 주셔야 돼요. 귀뚜라미 제치하면 얘는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부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간단하게 주의해야 될 거, 탈기인지 아닌지 모르실 때는 먹이를 눌러서 헷갈린다, 헷갈리는 종들이 있어요. 엉덩이를 이렇게 아까처럼 엉덩이가 살색인데 먹이를 안 먹어요. 예요. 살색인데 먹이를 안 물고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하루를 지켜보시면 간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여서 여기 예, 죽여서 넣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날 빼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무조건 죽여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날 안 먹었으면 네, 매일매일 주시는 게 아니고 3일에 한 번씩 주시면 돼요. 어떻게? 죽여서 보통 먹이를 바로 사냥하는 애들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죠? 바로 사냥하다가 안 먹으면 아 탈기구나, 3-4일 있다 또 줬는데 안 먹으면 두 번 안 먹었어요. 그러면 탈기가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사냥 안 하는 애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외형적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릴 때는 죽여서 빠직 눌러서 넣어주시면 그 다음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추가 영상이에요. 지금 판포, 레서 이런 애들 약간 중대형종인데 저온에 사는 애들 있죠? 저온에 사는 애들. 어떤 분이 댓글로 물어봤는데 저온종은 어떻게 사육해야 되나요? 지금 판포 유체 세트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판포 유체 세트 하나의 한 종이죠? 뭐 네모난 것도 뉴사 YD에 들어가는 것도 원형도 있는데, 저희도 여기서 뭐 스팝 때부터 네, 유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거의 야성체까지도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 세트 자체가 저온종에 맞춰진 세트예요. 뭐 일반 타란툴라도 키울 수 있지만 저온종한테 맞춰진 세트고, 약간 물사육 방법인데 물을 계속 바닥에 고여있게 만들어주시고 네, 그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저온종들은 엉덩이에 열이 많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문제가 터져요. 위험할 수 있어서 엉덩이 부분이 젖은 바닥지에, 젖어있는 바닥지에 부분에 엉덩이를 대서 식히는 역할을 해요. 보통 뭐 돌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거는 뭐 다음 뭐 골리앗 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바닥지가 젖어있게 축축하게 항상 있으면 그 부분에 엉덩이를 대서 거미줄을 쳐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이요. 그 차가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엉덩이를 그 부분에 대거나 몸을 그쪽에 계속 둬서 체온을 낮춰줄 수 있어요. 낮춰지고 그 저희 세트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지역이 있잖아요. 너무 습하면 건조지역으로 올라와서 또 있고, 몸이 더워졌을 때는 또 밑으로 내려가서 네, 엉덩이나 그런 부분 몸을 납작하게 바닥에 대서 체온을 낮춰요. 낮춰서 얘네들이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한 거예요. 여름철 내내 네, 폐사 한 마리도 안 일어났습니다. 일반 바닥재처럼 에코호스를 깔아놓으시고 하시면 밑에는 젖어있지만 위에는 말라버려요. 위에 마르고 물그릇 있으면, 가끔 물그릇이 크다 그러면 물그릇에 엉덩이를 대고 있는 부분, 그것도 관찰하신 분들은 네, 있었을 거예요. 그게 몸에 열을 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조금 위험하죠. 그렇다고 해서 에코스를 완전히 축축하게 적셔놓으면 네, 꼭 건조지역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서 숨을 수 있는 은신처건 유목이건 뭐 건조지역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주시면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해요. 습하지만 습할 때는 위로, 위에서 안전하게, 더울 때는 바닥에 들어가서 젖어있는 부분에 몸을 네, 온도를, 체온을 날아가게, 체온을 뺏을 수 있도록 젖은 부분에 얘네들이 닿아서 네,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트물 하나하나가 다 예,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세팅이 돼 있고 재료가 돼 있고 네, 그런 것들이에요. 물사육이 지금 저온종들한테는 아주 되게 죽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물사육 세팅이 네, 좀 편한 거예요. 이 물사육이라는 게 물만 채운다고 물사육이 아니라 물을 일정한 양을 계속 유지시키고 바닥재로 덮어서 완전히 물하고는 닿지 않으면서 물사육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세트물이죠. 네, 그게 또 물사육 두 번째 방법이에요. 물사육 방법이니까 네, 참고하시고 애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추가 영상도 안녕.